잘 지내셨어요? 오케이. 창세기 읽어보셨어요? 점점 대답이 자신이 없어지십니다. 훌륭합니다. 오케이. 오늘은 창세기 이야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와우. 이거는 꺼주셔도 될 것 같은데. 고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뭐 지난주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성역 공부하는데 여러분들이 하도 이렇게 쳐다보셔서 되게 좀 뻘쭘하더라고요. 예. 모니터도 좀 꺼주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오케이. 자, 오늘은 첫 시간인데요. 첫 시간이에요. 창세기 이제 본격적으로 하는 첫 시간인데 혹시나 이거 못 받으신 분들 계시다면 손들어 주세요. 난 이거 못 받았다 그러면은 저희 스튜어디스께서 하나씩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몇 장을 준비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정도 목사님께서 저에게 힌트를 주셨어요. 지난주에 120명이 왔으니 오늘 80명이 올 거라고 그랬어요. 90명이요? 오케이. 훌륭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오늘 좀 시작하는데 여러분 창세기 다 아시잖아요 사실. 여러분 새로 막 성경 저기 한 분 아직 못 받으신 분이 계십니다. 여기 예. 복사하고 오신 예. 좀만 기다려 주세요. 예. 저희에게는 복사라는 최신 기술이 있기 때문에 창세기 다 사실은 창세기 요 앞부분은 다 아실 거예요. 대부분 이제 새해가 되고 그러면 나는 올해는 성경 통독을 해 보리라. 그렇게 이제 결심을 하시고 시작을 하잖아요. 그럼 창세기 다 재밌어요. 주로 어디서 막히냐면 출애굽기 후반부부터 막힙니다. 출애굽기 후반에 이제 다 뭐죠? 열 가지 재앙이 있고 막 홍해 건너고 나서 시내산까지 올라가가지고 막 거기까지 막 으쌰으쌰 하는데 거기서부터 막 십계명 나오기 시작하고 막 그리고 막 텐트 만드는 방법 나올 때 거기서 이제 좌절하고 이제 덮어놨다가 다시 내년 1월이 되면 다시 창세기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서 그것부터 다시 시작하기 때문에 창세기는 아마 교회 다니시는 분들에게 가장 익숙한 이제 성경의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를 다 할 수는 없잖아요. 할 수는 있지만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조금 이런 거 좀 생각해 보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할 건데 자 처음에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막 만듭니다. 쩍쩍쩍 만드는데 뭐 빛이 있으라 하고 뭐 막 쩍쩍쩍쩍해요. 근데 이 부분까지는 뭐 그럴 만한데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자기 평가하잖아요. 그죠? 딱 만들어 놓고 막 보고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라 그러죠? 다 하시잖아요. 그죠? 보기에 좋았다. 이게 자기를 뭐 자신이 뭔가를 해놓고 막 이렇게 자기가 평가를 하는 건데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좀 이러면 하면 좀 하나님한테 미안하긴 한데 약간 하나님 조금 좀 변태스러운 것 같아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 혹시 주위에 본인이 뭔가를 해놓은 다음에 막 된장찌개를 하나 끓였어요. 막 된장찌개를 끓였는데 막 먹어보더니 너무 맛있어. 막 평소에 그러시나 봐요? 아 그렇군요. 그잖아요. 그 막 김혜자 선생님처럼 아 이 맛이야 막 그래가면서 좀 이상하잖아요. 막 본인 막 뭐가 본인이 말 해놓고 막 그게 너무 좋다고 막 아, 너무 좋아 이거 막 이거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좀 이게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너무 이렇게 자뻑이라 그러잖아요. 막 자기가 해놓고 너무 좋아하니까 하나님은 좀 겸손하지 않은 분이 아닌가. 예, 막 그런 생각 좀 드는데 도대체 이분은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건가? 이제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거기서 약간 일맥상통으로 이어지는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오늘 처음에 여러분과 할 이야기는 뭐냐면 이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늘 하는 이야기이기도 한데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런 거 잘 안 해보셔가지고 그렇죠?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또 이제 믿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선하다면 둘 중에 하나로 선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하면 하나님은 선한 일을 하니까. 선한 하나님입니다.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아니라면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이니까 선한 일을 합니다. 자, 이 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선한 하나님이라면. 자, 이 차이가 보이세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하나님은 선한 일을 하시니까 선한 하나님이시다. 이게 1번이고요. 2번은 뭐냐?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이니까 선한 일을 하신다. 자, 이 두 개가 있어요. 자, 그러면 성경적 입장은 1번일까요? 2번일까요? 네. 성경의 입장은요. 성경의 입장은 이거예요. 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선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 두 개의 차이가 되게 비슷해 보이지만 여기에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하나님은 선한 일을 하니까 선한 하나님이다라는 얘기는 선하다는 판단을 누가 할까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보니까 오, 하나님이 이런 선한 일을 했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 입장이 아니에요. 이 입장이 아니에요. 두 번째 입장입니다. 두 번째 입장은 뭐냐면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는 일은 선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기준이 선함의 기준이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성경을 볼 때 화가 나는 건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 보고 싶을까요? 이렇게 보고 싶을까요? 위에 걸로 보고 싶어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내가 하나님이 선하다는 걸 하나님이 하는 일을 통해서 내가 확인하고 싶어요. 꼭 성경을 보아서도 아니고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딱 봐서 이러이러하니까 선한 일을 하나님이 하셨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이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성경은 이 입장이 아니에요. 성경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냐면 성경은 이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은 그냥 깔고 가요. 뭘 깔고 가냐?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이다를 그냥 깔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는 것은 다 선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끔 보다 보면은 이제 약간 복장이 터지는 거죠. 네. 이게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사실은요, 성경을 보면요, 이 갈등 구조가 막 엄청 자주 나옵니다. 정말 많이 나와요. 그중에 제가 몇 개만, 하나만 우선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욥기 아시죠? 욥기는 정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이에요. 네, 욥기는 정말 끝내줘요. 흥미로운 건 제가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을 많이 붙이는 걸 봤거든요. 뭐 김요한이라든가. 그잖아요. 성경 이름 막 붙이.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성경 이름을 막 붙이는 거를 이해하는 거 혹시 성경 이름 붙으신 분들 계실 수도 있는데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왜 이게 좀 이게 괜찮은 거? 왜냐하면 막 그렇지 않습니까? 막 다니엘 우리 교회도 다니엘이 몇 명 있어요. 근데 다니엘이 막 뭐 하자는 거예요. 막 애기 낳았는데 넌 다니엘이다. 넌 뭐야 이거 막 너는 사자굴 속에 들어가래다. 그 아니에요? 막 요셉이다. 넌 요셉이야. 그러면은 수출될 애다. 막 그런 거잖아요. 그잖아요. 막 아 막 요한이다. 그럼 너는 메뚜기나 먹어라. 막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막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막 꾸준히 성경에 나오는 이름을 막 붙이잖아요. 근데 제가 나름 이 업계에 좀 있었는데 저는 단 한 번도 못 본 이름들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본 적 있으세요? 없으시지 않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저도 본 적이 없어요. 아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친구가 다니엘이잖아요. 전 다니엘은 진짜 수십 명 만났거든요. 근데 단 한 번도 저는 사드락을 본 적이 없어요. 김사드락 없잖아요. 이메삭 그죠? 최아벳느고. 근데 얘네는 굉장한 애들이거든요. 얘네 막 뭐 용광국 속에 들어간 애들이잖아요. 근데 부모도 아는 것 같아요. 사자굴엔 들어가도 우리 애가 용광로는 들어가면 안 되겠다. 그죠? 그러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좀 무리다. 다니엘 정도. 저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름 중에 여러분은 본 적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뭐 없어요. 저는 욥도 본 적이 없어요. 보신 적 있으세요? 뭐 김욥. 아, 뭐 어감이 좀 이상하긴 해요. 이욥. 네. 이상하긴 한데 근데 저는 약간 이것도 그런 맥락이 있지 않을까요? 욥은 그렇게 뭐랄까요 그 인생 자체가 막 추천할 만한 인생은 아니지 않습니까? 욥기는 진짜 재밌어요. 욥은요 예를 들면 자 욥기를 한번 볼게요. 욥은 42장인가 돼요. 확인하지 마세요. 틀리면 창피하니까. 근데 욥기는요 흥미로운 게 스토리 우리가 잘 아는 스토리는 앞에 두 장에서 끝납니다. 그 다음부터는 뭐냐 하면요 이게 오늘날로 치면은 소셜 미디어예요. 네, 소셜 미디어에 욥이 막 나 완전 훅 갔음 막 그래가지고 인스타에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친구들이 막 댓글 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너 뭔가 잘못한 게 있지 않을까? 막 그러면서 탁탁탁탁 하면서 아니 내가 뭘 잘못했음 막 그러면서 막 쭉쭉쭉쭉쭉쭉 그게 한 42장이 가요. 그렇게 물론 다 마지막 하나님 등장해서 막 댓글 달고 막 이러네요. 이게 이제 욥기란 말이에요. 근데 진짜 재밌는 건 욥기가요 처음 두 장이 정말 흥미로워요. 뭐 다 흥미롭긴 한데 욥기의 처음 두 장을 보면요 욥이
욥이 훌륭한 사람입니까? 안 훌륭한 사람입니까? 욥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욥이 훌륭한. 욥은 막 욥 훌륭하다는 얘기 막 한참 해요. 한참 하다가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하나님이 약간 거기 반상회 같은 거 하나 봐요. 막 친목회 같은 거. 그래서 막 천사들도 있고 막 그러다가 이제 우리 사 선생님도 거기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 뭐하다 왔냐? 그랬더니 아 여기저기 있다 왔어요 막 이래요. 약간 중2병 걸린 것 같아요 하는 거 보면. 뭐 여기저기 있다 왔어요. 근데 진짜 웃기는 게 하나님한테 자 욥 얘기를 하나님이 먼저 할까요 사탄이 먼저 할까요? 하나님이 먼저예요. 뭐라 그러냐면 야 너 욥 들어봤냐? 이래요. 욥 들어봤냐? 이래요. 야 왜 진짜 괜찮네. 그러니까 사탄이 뭐라 그래요? 아 그거야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막 봐주고 그러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야 그럼 너 걔 털어도 돼. 그렇게 해서 욥이 두 번 털려요. 두 번 털리고 욥이 훅 갑니다. 그렇잖아요. 맞아요. 막 진짜 훅 막 완전 탁탁탁 털려가지고 훅 가요. 그러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막 남은 그는 막 문냐문냐문냐문냐 하다가 나중에 하나님 쭉 나타나고 뿡땅빵땅 해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막 가족 다시 나오고 다시 생기고 막 다시 부자 되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뭐가 있어요? 욥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전 제가 몇 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너무 잘 믿지 말자. 여러분,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면 안 돼요. 어째요? 너무 잘 믿지 말. 그러니까 막 제일 잘 믿지 말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두세 번째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진짜요? 왜냐하면 1번 제일 잘 믿다가요. 또 모르죠. 요즘에 하나님 또 이렇게 침묵해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야, 너 김요한 들어봤냐? 그러면 아 그건 하나님이 아 너 털었는데 그렇지. 저는 그래서 늘 거리를 유지합니다. 맨 앞에 다른 사람을 두고 이렇게 해서 저 사람 훅 갈 수도 있으니까. 그죠? 이 배울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이 정도 배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진짜 저는 그래도 이게 되게 인간적이고 나름 성경적인 교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들은 교훈 중에 진짜 나쁜 건 뭐냐면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막 욥처럼 믿음을 지키면 이렇게 막 가정과 뭐 재산이 회복 이게 축복을 또 받는데 마지막에 회복되잖아요. 근데 이거 너무 잔인하지 않아요? 아 여러분 지금 가족이 마음에 안 들어요? 이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막 믿음이 좋으면 믿음이 좋으면 다시 그걸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여러분 진짜 욥의 길을 가고 싶으세요? 그렇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저는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다시 다 주시고 하니까 고통의 시간에도 여러분이 믿음을 지켜야 된다. 아, 저는 조금 진짜 그건 너무한 것 같아요. 너무 잔인해요 그거는. 그거보다는 너무 잘 믿지 말자.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지 말자. 이 정도 정리하면 좋잖아요. 그죠? 근데 욥기가 진짜 흥미로운 게 이제 이게 딱 이렇게 막 하잖아요. 반성회 이게 침묵회 딱 하고 나서 이제 사탄이 얘를 툭툭 털어요. 탁 털고 나서 이제 욥이 막 해요. 근데 욥이요 그 긴 시간 동안 30여 장 동안 욥이 막 울부짖어요. 근데 진짜 재밌는 건요 욥이 막 울부짖는 그 주장이 뭔지 아십니까? 욥은요 자기의 잃어버린 가족과 잃어버린 재산과 건강을 다시 달라고 하지 않아요. 그게 욥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욥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대신 욥을 뭘 원하는지 아세요? 욥은 이걸 원해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든지 알려달라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30여 장의 친구들이랑 얘기하는 그 와중에 욥이 원한 거는 내가 잃어버린 거를 돌려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좀 알려달라는 거예요. 근데 또 흥미로운 게 있어요. 그거를 막 알려달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해봤거든요. 앞에 두 장에 그 침묵회 할 때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를 들어 중간에 나타났어요. 욥한테 푸익 나타나가지고 욥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욥아 사실 내가 모임이 있었는데 내가 너 자랑 좀 했잖아. 근데 걔가 자꾸만 너 내가 너 봐줘서 그런 거래. 그러니까 네가 야 내가 그래도 하나님한테 가호가 있지. 네가 나 좀 이거 좀 서게 좀 해줘. 그러면 욥이 이 고통을 제 생각엔 훨씬 즐겁게 견뎠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간증집 냈을 것 같아요. 그잖아요. 하나님의 자존심을 살려드리는 삶. 막 그래가지고 막 서점에 나아가고 막.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화가 나는 건 뭔지 아세요? 욥이요. 이 일이 있고 나서 몇 장 동안 내가 왜 이렇게 힘든지 알려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거 알려줄까요? 안 알려줄까요?
안 알려줌이에요. 끝까지 안 알려줘요. 이 욥기가 재미있는 이유는 이걸 읽고 있는 우리는 알아요. 얘가 왜 이렇게 털리는지. 근데 욥만 몰라요. 그리고 욥은요 끝까지 몰라요. 더 화가 나는 건 뭔지 아십니까? 욥기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딱 나타나요. 그럼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 내가 이래 이래 해서 이래 이래 했어 그러면 저 자식아 그러면 아 얘 그러니까 좋잖아요. 근데 딱 하나님 나타나면 뭐라는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야 내가 하나님이야 이래요. 하부심 그렇잖아요. 야 너 내가 이런 거 만들 때도 진짜 이분이 치졸해요. 야 나 이런 거 만들 때도 있었어 막 그래요. 막 야 너가 내가 이거 딱 야 나 하나님이야 이래요. 근데 이거를 보고 욥이 뭐라 그러냐면 아 내가 이제 하나님 보고 깨달았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갈등이 있는 거예요. 욥은 뭘 알고 싶냐면 하나님은 선한 일을 하시니까 선한 하나님이시죠. 내가 뭘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나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싶어요. 그게 욥이에요. 아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나는요 애들이 혹시 죄 질까 봐 미리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야, 나 하나님이야.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은 무조건 선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의 삶을 가진다는 건 뭐냐면 여기서 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이 막 답답해오지 않습니까? 여기서 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살다 보면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은 경우가 있어요. 도대체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지 모르겠다. 왜 모른다는 뭐예요? 내 기준으로는 이게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라는 건 자 보세요.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해서 선한 일 하나님입니다라는 건요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입니까? 그 하나님은 선한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라는 건요 하나님을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우리 업계에서 뭐라 그럴까요? 믿음이라 그래요. 예. 네. 이해가 되면 믿음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문제는 이 여기까지 가는 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아니 또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해요. 아 이렇게만 되면 너무 좋겠는데 내가 이해만 할 수 있으면. 근데 진짜 흥미로운 사실은요 진짜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이게 소망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진짜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왜냐하면 내가 이 삶이 어렵고 힘들 때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도대체 납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질병을 겪어야 하지? 내 아이가 왜 오토바이를 타지? 왜 내가 뭐 이렇게 사업이 잘 안 돼야 돼? 납득할 수가 없을 때 우리가 힘들거든요. 근데 진짜 아이러니한 건 그 순간에는요 내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게 아이러니하게 그게 되려 우리한테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걸 이해할 수가 없지만 내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이니까 그분이 선한 일을 하시는 걸 거야. 이게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오면 저는 단 한 번도 교회 와서 막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은혜 받는 느낌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뭐 지난주부터 은혜 받는 느낌 막 얘기하네. 막 이 막 이러고 막 번진 막 그 뭐야 뭐 아 뭐라 그러죠 이거 마스카라 아 제가 지금 한국말 진짜 잘. 제가 어제는요 서울역에서 누굴 부딪혔거든요. 근데 저도 모르게 쏠이라 그랬어요. 그 이분이 되게 놀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부딪혀? 저도 모르게 진짜 I'm sorry 그랬어요. 그래서 되게 재수없게 생각했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뭔 얘기였죠? 막 은혜 받는 느낌이잖아요. 은혜 받는 느낌. 막 은혜 받는 느낌이. 근데 되게 웃기는 사실은 저는 단 한 번도 그 은혜 받는 느낌을 하나님을 이해해서 은혜 받는 사람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오, 딱 와가지고 막 말씀을 듣는데 오, 그래서 하나님은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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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서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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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서 그래 내가 납득이 되는구나 이런 저 본 적이 없어요. 주로 은혜 받는 느낌이 언제 오냐? 막상 여기 왔는데 삶은 달라진 게 별로 없어요. 그죠? 여기 와서 앉아있다고 크게 밖에 나가면은 여기 한 시간 앉아있다 나가면 삶이 바뀌었습니까? 그 똑같이 있잖아요. 똑같아요. 여전히 납득할 수 없어요. 근데 흥미로운 거는 전혀 납득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선한 하나님이라는 게 그냥 믿겨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우리 업계 용어로 은혜 받는다 표현을 쓰는 거죠. 당최 이해는 지금도 할 수 없어요. 이게 어떻게 풀려나갈지 어떻게 이게 해결될지 여전히 모르는데 그냥 이게 믿겨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예요? 하나님 그럼 선한 일을 하시겠지라고 소망이라는 걸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삶은 이게 될 수 없어요. 일로 오는 거예요. 물론 이게 완전히 무자르듯이 자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선한 일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심리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준 수만 가지 좋은 것들은 금방 잊어버려요. 정말이에요. 제가 뭐 많은 분들 막 기도해드리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물어본단 말이에요. 지난 삶 되돌아보셨을 때 하나님께서 자리 뭐 비우신 적 있으십니까? 채우시지 않으신 적 아니에요. 늘 계신 걸 우리 알아요. 하지만 당장은 지금 내가 납득할 수 없는 그 부분에 집중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잠깐만 이거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신다는 거죠. 이게 왜 처음에 시작이 되냐면 하나님이 뭘 만들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그냥 하나님 스스로가 막 완전 감동받아가지고 난 실력이 진짜 끝내줘 막 말하면서 완전 좋아 막 삼위일체니까 혼자는 또 아닐 수도 있겠네요. 막 그래가지고 야 성령아 야 완전 괜찮지 않냐 막 그러고 예? 막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보시기에 좋았다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사실 이거예요. 좋다 안 좋다를 판단하는 결정하는 기준이 누가 된다는 거냐면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예요?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좋고 나쁘고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말해요. 아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저는 되려 이렇게 묻고 싶어요. 당신에게 이해되는 하나님이라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죠. 인간이 있고 하나님이 있다면 당연히 인간은 하나님을 이해 못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이해하겠죠. 그렇다면 좋고 나쁘고의 기준을 내가 판단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판단해야 됩니까? 합리적인 거를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잘 살펴보면 진짜 합리적인 게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시작할 때 딱 만들어 놓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야 보기에 좋다 이건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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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좋고 나쁘고의 기준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게 또 어디서 나오냐 하면요 선악과입니다. 선악과 선악과 정말 끝내주지 않습니까? 선악과 자 인류가 행한 최초의 죄가 뭐예요? 불법 농산물 취득죄예요. 그렇잖아요. 불법 농산물 취득죄 이 먹지 마 그랬는데 먹었어요. 그죠? 두 번째 죄가 뭐예요? 불법 농산물 유통죄예요. 그죠? 야 이거 먹어봐 그랬잖아요. 유통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막 그때 이 죄가 있지 않았다면 죄가 있지 않아 선악과 만들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전 있거든요. 아, 선악과 안 만들고 우리 이거 그러면 이 죄가 아예 없었을 테니까 그럼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막 저기 뭐예요? 한바스목원에서 빨개 벗고 서로 막 쫓아다닐 거 아니에요? 너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집사님! 막 코뿔소 지나다니고 완전 좋겠죠? 굳이 여러분 그걸 원하는 것 같진 않지만 근데 그런 생각은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왜 괜히 저는 그 생각 왜 선악과 왜 만들어가지고 도대체 왜 만드셨을까? 근데 선악과는요 사실은요 제가 여기도 써놨지만 그냥 선악과가 아니라 선악과는 줄임말이고요 원래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걸 먹게 되면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지식 좋은 거 아닙니까? 물론 좋을 수도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걸 먹기 전에는 선과 악의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성과학의 지식이 없어요. 그건 무식하다는 게 아니에요. 이걸 먹기 전에는 악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것을 선택할 때 그게 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와 그거 하나 따먹었다고 정말 너무 치사하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선악과의 개념은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닌 것을 선택할 수 있게 해놓은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닌 것을 선택할 수 있게 해놓은 거예요. 그럼 우리 생각해요. 아, 왜 굳이 그걸 선택하게 해서? 왜냐하면 선택할 수 있어야 가치라는 게 발생해요. 선택할 수 있어야 가치라는 게 발생해요. 그리고요, 가치라는 게 발생해야 사랑이라는 게 입증될 수 있어요. 이건 진짜 중요합니다. 이것도 성경에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나와요. 예, 네,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뭐 자주 예를 드는 건데 제가 딸이 두 개가 있는데 큰애가 중학교 2학년이 되고 첫째가 뭐지? 6학년이 이제 돼요. 근데 얘네 낳고 나서 저도 아빠니까 늘 이런 걸 물어봐요. 모두 인류가 계속 해온 그 가장 위대한 질문이 있잖아요. 뭘까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러면 우리 애들은요, 초반에는 뭐 이렇게 하나 고르기도 했는데 어느 정도 수준 이후부터 거의 진짜 말하기 시작 거의 막 금방부터 같아요. 무조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그렇게 말해요. 아니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엄마, 아빠 그래요. 아니 하나만 골라도 돼. 하나 누가 좋아? 엄마, 아빠. 아 괜찮아, 괜찮아. 엄마, 아빠. 무조건 그래. 무슨 독립운동하는 애처럼 막 야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엄마, 아빠 막. 근데 얘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얘네도 알아요. 지 조그만 애들도 알아요. 뭘 하냐면 사랑의 원리를 아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제일 사랑하면 거기에 대한 반응은 나 역시 그 존재를 제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잘 보면요, 이 뭐죠, 여자친구 남자친구 뭐 부부가 싸울 때 사실 다 이거예요. 뭐냐면 나는 너를 제일 사랑하는데 넌 나를 제일 사랑하지 않아 이거예요. 예, 이 뭐 사실 표현은 다르기도 합니다. 오빠는 아직 오빠는 뭘 잘못했지 모르겠어 이렇게 표현을 하긴 하는데 하잖아요. 핵심은 그거예요. 너는 나보다 골프를 더 사랑하잖아 이거예요. 너는 나보다 등산을 더 사랑하잖아. 너는 나보다 진급을 더 사랑하잖아. 너는 나보다 네 엄마를 더 사랑하잖아. 이거 명절용이었습니다. 너는 나보다 이걸 더 사랑하잖아 이거예요. 결국은 왜 그러냐면 그럼 우리 막 우리 남자들은 답답해요. 아니 그게 아니라 하지만 핵심은 나는 너를 제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제일 사랑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선택할 수 있어야 가치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예를 하나 또 들어볼게요. 이것도 좀 말이 안 되는 얘기긴 한데 제가 그냥 아직 싱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자매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자매를 너무 사랑해요. 그런데 저도 그 자매가 저를 다시 사랑해 주길 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자매가 저를 사랑하지 않는데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이런 방법을 할 수 있잖아요. 저 말고 이 세상의 모든 남자를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저 빼고 이 세상의 모든 남자를 다 싸그리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면은 이 자매는 저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되면 이 자매가 나를 선택했을 때 그게 사랑일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자매가 자기의 의지로 나를 선택했을 때 사랑이라는 것이 증명되는 거예요. 가치라는 게 발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선악과 같은 거 만들지 말고 그냥 우리가 그냥 낙원에 뒀으면 지금 한박스 먹으면서 다 뛰어다니고 있을 텐데 그 얼마나 아름다울까? 왜 굳이 저걸 만들어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한 건 하나님의 장난감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갖기 위함이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의지가 들어간 선택이 필요해요. 가치가 나타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라는 게 발생해야 된다는 거죠. 또 흥미로운 사실은 이것을 먹고 나면 이제 지식이 생긴다는 거잖아요. 이걸 먹고 나면 그 말은 아까 말씀드렸지 그 전에 선만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핵심은 이거예요. 성경에서의 세계관은요 선과 악의 기준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고르면 선이고요 하나님을 고르지 않으면 악이에요. 그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아 그거는 좀 너무하지 않나. 하나님 너무 속이 좁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 다른 걸 좀 고를 수도 있지. 왜 꼭 하나님을 선택해야만 그게 선입니까? 이거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믹스매치 좀 해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진짜 흥미로운 건 우리 삶에서 죄라고 나타나는 현상들 있잖아요. 그때는 대부분 어떤 현상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을 때 발생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선임 목사님, 목사님 너무 영성도 깊으시고 저도 궁금한 게 있습니다. 선임 목사님은 하루에 기도를 얼마나 하세요? 라고 물어봤다고 쳐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기도는 호흡이죠. 아침에 일어나서 잘 때까지 들숨기도 날숨기도 하루에 한 48시간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제가 왜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한테 저는 하루에 6분 정도 기도합니다 하고 말을 못할까요? 왜 못할까요? 왜냐하면 그 순간에는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더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내 자존심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이 아닌 저의 얄팍한 명예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 성적으로 물러난 이유가 뭡니까? 제가 왜 제 가정을 지키지 않고 다른 누군가를 만난다 왜 그렇습니까? 그 여성이 사모님보다도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 이전에 더 나타난 건 뭐냐면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아닌 저는요 저의 욕망을 선택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요 다 여기서 발생해요.
잘 생각해 보시면. 예.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시면은요, 이것에 대해서 엄청 얘기해요. 엄청. 보시면은 십계명, 십계명을 보시면 일계명이 뭐냐면 이거예요. 여기 써 있죠. 너희는 나 이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마라. 그리고 또 이래. 너희는 우상을 만들지 마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 아래 땅에 있는 땅을 어떤 모양도 만들지 마라. 어떤 우상에게도 예배하거나 섬기지 마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게 우상을 섬긴다는 게 어떤 뭔가를 모양을 만들어 놓고 막 헬로키티 같은 거 만들어 놓고 집에다 갖다 놓고 키티님 키티님 이게 우상이 아니에요. 물론 키티님도 우상이 될 수는 있겠지만 우리 막 그런 거 안 하니까 난 우상 숭배 안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사랑할 때 그걸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얄팍해 보이고 하나님이 속 좁아 보이지만 성경적 세계관에서는 하나님이 선의 기준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때 내 삶이 가장 아름다울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이 세계관을 아예 깔고 가는 거예요. 저희 업계에서 그런 표현 쓸 때가 있습니다. 시험 들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 표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교회 좀 다니면 시험 들었다. 시험 들었다고 하지만 실제 의미는 뭐냐면 이 사람은 몇 주째 교회를 빠지고 있다예요. 그죠? 그럼 왜 시험 들까요? 왜 이 사람이 몇 주째 교회를 빠질까요? 아니, 최 집사님이라고 하죠. 최 집사님이 시험 들었어요. 몇 주째 교회를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섭섭한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결국 핵심은 그거예요. 뭐냐면 시험에 들었다 혹은 이제 뭐 몇 주기 빠지기 시작한 그 계기가 되었다. 그 시점에 뭐냐 하면 그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시험 들었다고 시험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 순간에는 이 집사가 나한테 했던 그 말이 서운했어요. 그때는 뭐냐면 내 자존심이 더 사랑스러운 거예요. 나한테는 하나님보다. 그 순간에는 내가 그래도 교회에 봉사했던 나의 그 모습이 더 사랑스러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내가 하나님 아닌 그걸 더 사랑했기 때문에 일명 시험 드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 내가 조금 더 대접받고 싶은데 그걸 받지 못한 나의 욕망이 더 사랑스러웠어요. 그러니까 그걸 시험 들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는 것은 이해할 수는 없지만 나에게 선하신 그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 그 상태가 신앙을 가졌다라고 이제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시작부터 이 이야기가 이제 쭉 되게 많아요. 사실 보면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와 그래서 이제 짱 가잖아요. 그래서 막 광야를 막 갑니다. 광야 막 가서 우리 친구들 뭐예요? 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그러지 않아요. 뭐하죠? 미미미미미미 한단 말이에요. 뭐 하는 거예요? 아 모르겠단 말이야. 아 도대체 먹을 게 없잖아. 먹을 게 막 이러나 왜매매매매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우리 하나님 되게 멋진 하나님인 게 난 무조건 선해라고도 안 해. 우리 하나님 달래주시는 하나님이요. 그래서 하나님 등장할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야 내가 그래도 이런 거 해줬잖아. 그러니까 난 이래.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친구들은 지금 이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께서 하신 선한 일 우리는 되게 잘 까먹어요. 그리고 뭐냐면 지금 내가 아쉬운 것에 집중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해를 할 수 없어 이렇게 간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돌아와서 선악과 보시기 좋았더라는 그 개념 속에서는 하나님이 선과 악의 그 기준이 되어 주신다는 얘기를 아예 초반부터 딱 시작을 하고 이렇게 쫙 가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쭉 보시면은 그러니까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야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릴 게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일과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직 죄가 들어오지 않을 때 선악과를 먹기 전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인간에게 일을 시키십니다. 거기에 나온 말 중에 창세기 2장 2절에 이런 말을 있어요. 일곱째 되는 날에 하나님께서 하시던 일을 마치시고 쉬셨습니다. 여기 일이라는 말이 여기 써있는 히브리 말인데 말라카라는 말인데요. 이거 말 자체 뜻이 이거예요. 아큐페이션, 직업, 비즈니스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즈니스를 했다는 거예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흥미로운 건 여러분들은 일을 좋아하십니까? 일을 좋아하시는 분은 없으신 것 같네요. 그죠? 저는 제 일을 사랑합니다. 네. 외환 목사님한테 이런 얘기 좀 전해주세요. 제가 일을 사랑한다고. 사실 1년 더 놀고 싶은데 잘릴까 봐 왔어요. 일을 사랑해서. 근데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일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일을 선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일은 선하다. 그래서 일에 대한 맥락을 조금 알아야 되는데
아담이 처음 했던 일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에덴 동산이라는 데를 관리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정원사였어요. 정원사, 가드너. 가드너가 하는 일은 뭐냐 하면, 여러분 혹시 가위손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여러분 연령대는 다 아실 것 같아요. 요즘 애들은 모르는데 에드워드 시저핸드라고 그 자니 뎁이 나왔던 푸치푸치푸치푸치 해가지고 아시죠? 거기 보면은 그 친구가 그냥 이렇게 정원인데 푸치푸치푸치 하면 그 예쁘게 이제 다 바뀌잖아요. 그게 정원사가 하는 일이에요. 뭐 그렇게까지 막 화려하게 하진 않지만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는 일을 아담이 하는 거예요. 근데 흥미로운 건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일은요 이 범주에 들어가요. 정원이라는 것을 아담이 만들진 않았잖아요. 주어졌어요. 정원, 날 것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여기에 뭘 하냐면요, 질서를 부여해요. 질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여기 뭐가 되냐면요, 질서를 부여하면 이게 아름다움으로 바뀝니다. 근데 생각하면 우리가 하는 일은 다 이 범주에 들어가요. 예를 들어 우리 아까 태훈 형제가 찬양의 노래를 너무 멋있게 해줬는데, 노래도 마찬가지예요. 노래도 소리를 우리가 만들지는 않잖아요. 소리는 있어요, 그렇죠? 저도 소리는 낼 줄 압니다. 하지만 제가 소리를 내면요 사람들이 힘들어요. 네, 왜 그러냐면 저는 소리라는 날 것에 질서를 부여할 줄 몰라요. 소리라는 날 것에 질서를 부여하면 그게 아름다운 노래가 된다는 거죠. 그게 음악하는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뿐만 아니에요. 설거지 해볼까요? 설거지 할 때 그릇을, 뭐 그릇 만드는 사람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는 뭔가 있는 거잖아요. 그것에 뭘 부여하면 깨끗함이라는 질서를 부여합니다. 그럼 아름다워져요. 일이에요. 은행에서 일을 하는 분들, 거기에 다 정리되어 있지 않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질서를 부여합니다. 그게 아름다움이 나타나요. 일이에요. 뭐가 되든지 간에 날 것에 질서를 부여해서 아름다움이 되는 것이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도 같은 패턴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여기가 혼돈했다고 말합니다. 케아스예요. 근데 케아스에 뭘 주냐 하면 하나님께서 질서를 주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고 물을 또 이렇게 떨어뜨리고요, 뭐 수만 가지 질서를 주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도 날 것에 질서를 주셔서 아름다움을 만드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요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예배가 제일 중요하진 않아요. 대신에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가서 날 것에 질서를 부여해서 아름다움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선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끔 보면 우리 업계에 데뷔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저는 말립니다. 이미 레드오션이라고. 네, 그리고 너무 막 훌륭한 분들은 제가 일부러 더 막아요. 왜냐하면 경쟁되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이 업계에 발을 못 들이게 하는데, 그런 분들 그런 것도 있잖아요. 아니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뭐 목회자가 되거나 신학교를 가거나, 아니 그렇게 가셔야 될 분들은 또 가실 수 있죠. 근데 꼭 그렇게 안 하더라도 내가 있는 그곳에서 그 날 것에 질서를 부여해서 아름다움을 만들다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하심에 거리가 있는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살아갈 때 막 무언가 막 기도하고 다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그 흐름을 놓치지 않고 한다는 거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선한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하신다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여기서는 질서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질서.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삶 속에 내가 사실은 기준이 돼서 살아요. 예. 쉽게 말하면 내가 기준이 되는데 신앙을 갖는다는 건 내가 더 이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질서를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질서를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되게 어려운 이야기가 아닌 게 부부싸움을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질서를 만드느냐의 문제거든요. 네. 뭐냐 하는 이유는 뭐냐면 당신이 뭐 이루려고 하는 그 질서는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나는 나의 질서를 만들겠어라는 이야기예요. 네. 별거 없잖아요. 막 뭐 있죠, 그 변기의 뚜껑을 꼭 닫아놔 이런 거 뭐예요? 난 그거 하기 싫은데 하지만 당신 볼일을 보고 변기 뚜껑을 꼭 닫았으면 좋겠어. 이걸로도 뭐냐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핵심은 뭐냐 하면 누가 그 가정의 질서를 세우는 사람이 되느냐의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일상의 문제가 그렇지만 그게 우리가 영의 문제이기도 한 거예요. 과연 내 삶에 질서를 세우는 것이 누구인가,
나인가? 하나님인가?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한테 글짓수를 맡길 때가 있어요. 누군가 그 사람의 만족을 위해 사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요. 신앙의 삶은 뭐냐 하면 끊임없이 내 삶 속에 내 날것의 삶에 하나님이 질서를 잡아서 아름다움이 만들어지는 게 신앙의 삶이에요. 일명 성령 충만이라고 여기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 이루어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뭐 여러분들 그런 얘기가 막 방언이 일어나고 뭐 예언을 하고 뭐 그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실제로 성경에 나와 있는 성령 충만은요 다 뭐냐 하면 우리 삶의 아름다움에 관한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 성령이 충만 이게 성령이 우리 삶 속에 일하시면은 성령 열매에 대해서 얘기하죠. 뭐 있어요? 성령의 열매. 자비 있죠. 여러분 자비 좋아하십니까?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오래 참음 좋아하십니까? 짧게 참는 것도 싫어하시죠? 그죠? 양선 있습니다. 양선. 양선 뭔지 아십니까? 양선. 뭔지는 불분명하게 모르지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온유 있습니다. 온유. 온유 좋아하십니까? 예? 핫 웜 밀크. 좋아하세요? 또 뭐 있어요? 뭐 그런 것들이에요. 예? 오래 참음, 자비, 양선 막 이런 것들. 생각해 보시면은 이거는요 우리의 맨정신으로 되지 않아요. 맨정신이라는 말씀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질서 잡아서 이루어질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나의 날것에 질서를 잡으시면 우리 삶에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진짜 기적은 죽은 자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는 것도 놀라운 기적이긴 하지만 진짜 기적은 나 같은 날것이 하나님의 질서를 주어서 내 삶 속에 자비, 양선, 오래참음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것. 이게 진짜 기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선한 분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통해 내 삶에 질서가 잡혀지고 그것을 통해 아름다움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이제 신앙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저희 모여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 선하고 그런 것에 기준이 되고 싶으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놓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이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한 하나님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선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삶 속에 선한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저희가 인정하고 누리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또 무엇보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삶 속에 그다른 어떤 것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만나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삶 속에 기준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장과 나의 고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날것 같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런 아름다움으로 나타날 수 있게 하나님 함께해 주세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 나를 낮추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드러나는 그 십자가의 길 조금씩 더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10장까지 읽어오세요. Bye everybody.